호박스프를 만드는데 단호박스프하고 일반 늙은 호박스프를 섞어도 되는데 물론 껍질에 영양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벗겨도 되는데 조금 거친 게 싫으면 이렇게 벗기면 됩니다. 단 조심해야 될 게 단호박이라는 건 알다시피 단단하지? 그래서 잘못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어. 그래서 안전한 칼질이 매우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요 이제 늙은 호박도 자를 때 반드시 이렇게 안전하게 칼질을 해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양파, 그 다음에 대파. 대파를 넣으면 구수하거든요. 그 다음에 생강. 생강이 저기 그 감기 같은 걸 이렇게 예방하는 데 좋지? 네. 그래서 생강. 그러면 약간 매콤하면서도 건강식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전분으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. 자,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감자 같은 게 없다. 그러면 국물이나 스톡을 좀 적게 넣으면 당연히 뒤직하게 나오니까 밀가루 누를 볶아 넣을 필요도 없고 사실. 아, 근데 좀 밀가루 누를 넣어서 볶고 싶다.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굳이 버터를 넣어도 되고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버터보다는요, 솔직히 쉬운 게 좋습니다. 왜? 스프가 식었을 때, 닉닉하지가 않아. 버터는 굳어버리지? 그래서 우리 식용유가 엄청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대파를 먼저 볶으세요. 이건 이제 스톡이야, 참고로. 닭국물. 보약을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예요. 당연히 소금 후추는 볶을 때 넣어야 돼요. 다구치를 이게 좋겠지. 그리고 이 호박스프는 이제 만들어 보니까 물론 스프가 아니면 그냥 국수에서 계속 먹어도 되는데 짜면 절대 안 되겠지, 그지? 많이 먹을 거니까. 그래서 간이 약간 약한 게 좋고 여기에는 굴소스를 약간 넣어주면 참 좋아요. 맛이 달라. 꼭 맛을 내고 싶다면. 그런데 그게 안 넣어도 상관없어. 자,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밀가루 누를 볶아 넣어야 한다면 호박스프 지금 불그스름하지? 예. 그러니까 밀가루 누를 불운주로 볶아내요. 그럼 또. 그러면 향이 좀 또 달라. 호박에는 이미 스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. 안 넣어도 상관없어. 그런데 좀 더 구수한 맛, 조금 농도를 주고 싶으면 볶아 넣는 거야. 저렇게 푹 해가지고 갈아야지, 갈아야지. 오케이? 이렇게 넣고 끓이시면 되겠습니다. 스톡에 하부가 들어갔지만 월계수를 넣고서
끓일 때는 저기 갈을 때는 건져내야 돼. 믹서기 있으면 핵미스를 갈아서 아니면 믹서기로 갈아도 되겠죠? 요즘은 뭐 블렌더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. 아니 그것도 없다. 그럼 보온체에 걸면 되겠지요? 갈아주세요. 곱게 갈으면 먹기가 부드럽겠지. 노란게 색이 나오죠? 끓였으면 숲을 담는 거야 뭐 쉽지. 이렇게 담으면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이렇게 넓게 나갈 때도 있겠지. 그럴 땐 이런 데다 담으면 되지. 뭐 숲은 많이 먹지는 않아. 그리고 이제 가니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 브로콜리 같은 거 위에 것만 살짝 해가지고 파란 부분만 이렇게 담아줘도 되고요. 여기다 생금을 졸여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내줘도 되고. 또는 고급스럽게 나오면 납스타나 새우를 집어넣어도 되겠죠.